선생님께 좋은 선물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부분, 또 한국과의 그 인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화답을 먼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기업을 이해가지고 내가 뭘 해주는 거는 중국의 이쪽으로 해서 이게 공구 세계하고 처음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이 공구 세계가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알지? 이 공구 세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염원을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모여야 돼. 대한민국이 이랬을 때 잘 생각을 해봐요. 이 회사가 잘 되기를 굉장히 이렇게 염원을 담았던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 이 나라가 이랬을 때는 조짐이 있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성실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해야 되고 뭔가 일하려고 할 때는 뭔가 우리가 일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안 살고 뭔가 멋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뭔가 어떤 이념이 있어야 그 이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념이 없는 민족은 절대로 잘 살 수 없다. 대한민국은 처음에 어떤 이념을 가졌느냐? 너무 못 살았습니다. 얼마큼 못 살았느냐? 인류에서 최고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6.25가 일어나고 나서 인류에서 제일 못 살았던 나라예요.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어. 이북보다 더 못 살아. 진짜 못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이렇게 빨리 일어났느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잘 살아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자고 일라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정신을 건드렸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때부터 우리는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기 시작을 했고 어떤 지도자를 따라서 우리는 따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게 따르면서 하는 소리가 그때는 질서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주 이 성실하고 뭔가 깨끗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거짓말을 해도 따라, 뭔가 안에는 조금 꾸린내가 나면서도 끌고 가도 따라고, 이게 따랐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아주 그 꾸린내 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따랐는데 어떻게 나라가 잘 됐습니까? 우리가 질서가 없는 것 같아도 질서예요. 중국에 와서 잘 보세요. 차가 지나가는데 질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안에 질서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 이렇게 해놨다간 절단났습니다. 이 질서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질서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시대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법을 지키라 하는데 법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눈치껏 법을 지키감에 가야 그 나라가 빨리 일어선다. 어떤 사람은 아주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법을 더럽게 안 지킵니다. 이게 공존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일단 나라가 힘을 쓰고 봐야 돼. 밀수하지 마라 하는데 밀수를 엄청나게 해와야 이 나라가 발전하고, 근데 국제사회로 이래 볼 때는 밀수하면 안 되는 걸로 돼가 있거든요. 근데 나라는 막는 것처럼 하고 국민들은 뒤에서 가져 들어오고 해야 이 나라에 없는 물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그 안에 법입니다. 법이 아닌 것 같지만 살아나가는 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는 국민이 살아나가는 법은 공존해야 된다.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못 삽니다.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깨끗하다고 저 사람도 깨끗하다는 법이 없고 너는 그래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편법으로 어떻게 해가면 나라가 자꾸 살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누구는 나쁘다 좋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때 잘 보십시오. 어떤 기업이 이제 일어나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주식을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어떤 시기가 딱 지나면 그 다음에 주식회사로 크는 거예요.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잘 됐습니다. 누가 주식을 투자할 때? 지식인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말고 일반 국민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나라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때 이 나라가 다 일어났습니다. 왜? 일반인들은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 회사가 잘 되기만 바라거든요. 이게 염원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주식회사 다 컸습니다. 그런데 언제 망했어요? 88 올림픽 지나고 지식인들이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봉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모아놓은 돈을 갖고 전부 다 주식 사기 시작을 했어요. 지식인들이. 지식인들이 주식을 살 때는 욕심으로 샀거든요.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란 게 아니고 이 투자를 해갖고 돈이 불기를 위해갖고 샀어요. 이걸 보고 재떼기라며. 재떼기. 그렇게 해갖고 주식을 사니까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 회사에서 나는 돈 벌라고 사기 시작을 했어요. 재테크. 다 망했잖아요. 주식이 아주 백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알죠? 왜 그렇게 주식에서 잘 컸던 회사들이 전 국민의 이 지식인들이 주식을 전부 다 샀는데 어째 이게 전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주식회사 다 망하나? 이제는 원리를 풀어야 될 때입니다. 회사는 많은 국민들과 많은 시민들과 많은 이 주민들이 염원을 같이 할 때 그 회사는 무조건 크는 거예요. 우리 혼자 클라가를 갖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기운이 담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끌어내느냐, 여기에 승부가 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지 돈 벌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깨지고 찢어지게 돼 있다. 일단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회사를 차리시면 성공을 해야 돼. 그래야 남이 볼 때 저분은 성공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가 잘났고 못났고 아주 뭐 이래 내 거 챙기고 이렇게 하면 그건 무조건 갈라지고 깨지고 힘이 모이지 않아 갖고 이거는 전부 다 분열이 일어나. 잘 되고 봐야 돼.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내가 돈 벌라고 투자하지 말고 무엇을 하는가를 잘 보고 뜻이 좋으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되 내가 그걸 본전을 찾으려고 들지 마라.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투자를 하면 이것은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다. 성장하면 돈 달라 않게도 돈이 나올 텐데 성장도 하기 전에 계산부터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그 분열이 이렇게 내가 여기 같이 힘이 안 모아진다 이 말이죠. 그럼 이 회사가 안 크면 니도 안 커.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열립니다. 중국이 이제 깨어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이 소리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가 한 15년 전부터 했습니다. 중국이 깨어날 때가 됐다. 중국이 일어난다.
중국이 일어나면 어떤 식이 되냐? 엄청난 대식가가 됩니다. 인류의 허파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에? 중국이 잠잘 때는 모르고 사는데 중국이 일어나면 인류의 허파 역할을 해요. 이때는 대식가가 되는데 이 대식가들이 질서 잡아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기획을 잘 해줘야만 아주 혼란이 안 일어납니다. 요놈 일도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 대한민국은 이때까지 5천년 역사를 5천년 동안 우리는 태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안으로 밀도를 만들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민족의 혼이 아주 한 해 며칠 정도 참고 또 참고 살았던 민족 5천년 이게 반만년 역사입니다. 반만년 동안 잘한 게 한 개도 없어. 자식 안 끊기고 불씨 안 끄트리듯이 이 자식을 계속 또 놔가지고 이걸 발전시키고 또 놓고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이 5천년 동안 이게 아주 이렇게 밀도 있게 만들어갖고 2차 대전 이후에 이 마지막으로 태동을 시킬 이 자손들을 배출한 거예요. 이 자손들이 태어날 때 깡그리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반만 년 동안 이렇게 밀도를 키워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물고 하나도 없을 때 태어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들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베이비 부모들 이제 50대에서 60 초반까지 이 사람들이 인류의 처음 이 세상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자랐어. 어른이 됐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변합니다. 인자 시작이에요. 이게 후천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키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너희들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을 도와야 돼. 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사람이 잘 되겠구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 잘 된다.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스스로 망하고 상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스스로 일어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게 홍의 인간들입니다. 내가 이익을 볼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라.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기획을 해라. 그 사람을 이끌어주면 나는 스스로 산다. 이 말이죠. 이래서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야 돼. 서로가 의심하고 중국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돈을 벌려고 들어오면 중국은 실패하는 것이다. 근데 중국에 와서 인연을 주어지는데 그 인연들이 잘 되도록 우리가 혼신을 다해주면 우리는 스스로 성장을 합니다. 스스로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 이게 홍의 인간들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이롭게 하면 나는 스스로 발전하게 돼 있다. 이게 홍의 정신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홍의 정신을 되살려갖고 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럴 때 우리하고 만나는 인연들은 전부 다 이렇습니다.
요럴 때 우리도 빛난다. 그게 대한민국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때까지는 대한민국이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살라고 노력을 한 거고, 기본적인 잘 사는 거는 대한민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의 이 질량을 바꾸어야 된다. 인자 사람을 만날 때다 이 말이죠.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어떤 사람들을 안 만났던 겁니다. 우리 홍익 인간들이 인자 태어나고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갖고 인류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것은 창조 이래로 처음이에요. 인류의 문물을 이만큼 받아들인 것도 한 세기에, 그렇게 5천년 동안 인류의 문물을 안 받아들이던 역사가 한 세기에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창조 이래로 처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이것도 창조 이래 처음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류의 빛나는 나라 대한민국, 이 사람이 이끌 겁니다.